복음서를 연구를 해도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면서 애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근데 하나 더 읽어야 됩니다.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입니다. 오늘 베다니에 관한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베다니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가까이 있고 또 갈릴리 요단강하고도 가까이 있고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지금 요한이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침례 주는 장면을 여러분 참 생소하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 장소는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요단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단강. 뭐가 생각?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장례식 노래입니까? 요단강 하면은 침례 베푼 장소.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이제 침례 베풀러 왔을 때 이 요단강에서 옛날에 벌어졌던 일 뭐가 생각이 날까요? 기회를 두 번씩 맞습니다. 예, 나만이 뭐 거기서 목욕을 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더 유명한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배 타고 건너가는 장소가 아니고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요단강 가봤는데 물도 별로 많지 않던데 그냥 건너갈 만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갈 즈음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여서 물이 그 강에 완전히 찬 때였더라 하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시사철 그 요단강의 이 물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가득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